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불신앙과 우상 천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이때에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로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영적인 답을 얻고 영적인 지혜와 살리는 지혜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은 작은 살리는 헌신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전도 캠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김동호 담임 목사님과 김선희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주권을 찾게 하시고 절대계획이 뭔지 절대언약의 답을 찾고 절대여정의 길을 가게 하시고 절대목표인 생명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게 하시고 다음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추석 명절이 되게 하시고 캠프의 언약 붙잡고 예배와 캠프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오락과 게임과 세상 것을 탐내지 말며 불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배경 환경을 뛰어넘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믿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보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사 찬양드릴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